자연수에 대해서요, 값을 순환수수로 나타내라, 이렇게 표현됐죠. 보통 이렇게 새로운 문자가 나왔으면 이 조건에 따라서 한번 다시 써주시면 돼요. 얘 보면 A 곱하기 B가 A랑 B를 곱하는 거는 A랑 B랑 같을 때, 그리고 두 개가 더해지는 것은 두 개가 다를 때, 이런 조건에 따라서 문제를 푼다. 그럼 내가 A 삼각형 연산, B 삼각형 연산, C 가로 안에서부터를 풀어주셔야겠어요. B랑 C랑 먼저 더해야 되는데, 0.3땡과 3분의 1은 같아요, 달라요? 같죠. 0.3땡은 9분의 3이니까 얘는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C는 서로 같다. 그럼 둘이 같을 때는 곱해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그죠? 그래서 9분의 1 삼각형 연산 A 이런 식으로 식이 써져요. 그 다음에 A는 어떻게 돼? 쓰면 A는 0.01 땡이니까 얘는 90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90분의 1 삼각형 연산 9분의 1 이런 식으로 잘 쓴다. 두 개가 다를 때는 어떻게 돼요? 둘이 더하는 거죠. 그럼 얘는 90분의 1 더하기 9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얘는 90분의 10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러므로 얘는 90분의 11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를 순환소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90분의 11을 순환소수로 어떻게 나타내? 얘는 0.12 그렇죠. 땡, 땡이 아니라 여기는 없어야겠다. 0.12 땡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검증. 얘는 9 0분의 0분의 12-1이니까 90분의 11 이렇게 나왔네. 답은 0.12땡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